훈련 중이지만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금. 전차에 익숙한 이들에겐 열차는 요람과도 같이 편안하다. 이제 다시 그들의 전차를 움직여 작전 지역으로 향해야 한다. 튼튼한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전차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레 땅을 디딘다. 땅크를 앞세워 공격을 계속하던 적은 현재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전국과 영평천을 연한 선상에서 급편 방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예비대는 연천 일대에서 방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이란 가정하에 진행되기 마련. 단계별로 지휘부가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하고 그에 따라 조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실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훈련을 앞둔 준비라는 작업이 있을 뿐이다. 성능이 완료되었는가? 공격 부수지 완료. 공격 부수지 완료. 근본 훈련의 목적은 기계화 보병대대가 특수 임무 부대로 편조된 가운데 통합 전투 관리 체계에 의한 재병 협동 및 합동 전투 수행 능력을 숙달함과 아울러 부대원으로 하여금 전장 실상을 체험케 하여 자신감과 필승의 신념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전차, 장갑차, 자주포들을 맹호부대 자체 와가지고 훈련을 뛰면서 그런 것을 곁에 있고 느끼면서 그 웅장함,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웅장함을 느끼면서 아, 내가 있는 맹호부대가 이런 곳이구나.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 이런 곳이구나. 뭐라 그럴까,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훈련의 준. 그 움직임 속에 맹호는 조금씩 조금씩 변모했고, 긴 역사는 그 조금씩 이루어진 변모가 축적해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지상 전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만의 자부나 그들이 이끌어오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현실이 그들을 최강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격동기마다 그 중심에 서왔던 맹호 부대. 이제 최강의 지상전력,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이란 이름으로 한반도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